이렇게 블루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잡혀져 있어서 이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앞을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큰 얼굴을 앞을 잡으셔도 될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큰 얼굴에 자구가 세 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. 그래서 한 번씩 돌려가면서 이렇게 세개 얼굴을 봐도 좋을 것 같고요. 심심하면 또요 아이의 앞으로 하나를 봐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삼두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앞으로 잡아도 될것 같고요. 우선은 분갈이를 해놨기 때문에 요 지지대로 얼굴이 크다 보니까 지지대로 이렇게 받쳐놓은 상태랍니다. 예쁘죠? 블루 서프라이즈.